지금 이 노래 17. Hi guys, we are 17. Hi guys, I'm Mingyu. Nice to meet you. Hi guys, I'm Joshua. Nice to meet you. Hi, I'm Uzi. Hi guys, I'm Felita Scoops. Hello everyone, I'm DK. Eyes of Tiger. Hi, I'm Hoshi. Hi, I'm Dina. Hi, I'm Wonu. Hi, I'm Ben. Hi, I'm Jeong-an. Hi, I'm Seung-gwan. Yeah. Our group's name is a sum of 13 members made up of three units. Our hip-hop unit, vocal, and performance that perform as one group. So wow. 13 plus 3 plus 1 equals 17. Yeah. So that's why we're 17. Let's go. 생각이 또 있잖아요. 네, 아이디어가 세 명의 머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게 또 서로 영감이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맞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영감을 얻는데 그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대화조차도 이런 우리 영감이 될 수 있고 주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열어두고 대화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So in short, anything can be inspiration. Yeah. You're my crush. I got a crush on you. 나는 너에게 rush. You're my crush. I got a crush on you. 너 말고 전부 다 hush, hush. We already feel so blessed where we at right now. 또 이제 성공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지만 또 저희가 MTV 푸시를 통해서 저희를 또 모르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저희 세븐틴을 또 알릴 수 있고 하다면 더욱더 이제 좋을 것 같아서요. 2021년 마무리를 또 이렇게 MTV 푸시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K-POP 아티스트 분들 중에서 이 MTV 푸시에 저희가 최초로 선정이 되어서 되게 의미있고 저희 멤버들도 그 얘기 들었을 때 너무 기분 좋았고 언니는 하고 싶다고 맞아요. 되게 다 같이 마음을 모았었던 또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We're also very proud that our music and performances is reaching out to so much people around the world. We're so happy because of that and we're so thankful. And I just feel like once we get on that stage, we're gonna reminisce all the times we had like difficulties and struggles with our music, but we grew up so much because of our carrots, so we're really, really, really thankful for that. And hopefully we could give out great energy once we're there. Wonu도 엄청 좋아했어요. 네. 오늘 진짜 좋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고 뭔가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과 퍼포먼스를 보여드려야겠다는 책임감이 좀 더 생기는 것 같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께 세븐틴의 무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일단 꾸준함. 꾸준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음악 뭐 이런 창작이라는 거는 잠깐 경험해봤다고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해서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과 비교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아요. 정말 노래, 뭐 춤, 모든 예술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답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부태점의 민규 말대로 꾸준함. 저희는 우지를 보면서 정말 꾸준함이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면서 좌절하지 말고 자기 음악과 자기를 사랑하면서 꾸준하게 해나가시면 언젠가는 정말 빛을 볼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디노가 또 딴따라니까 꾸준함을 얘기하면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딴따라 어쩔 수 없는 딴따라잖아요. 사실 뭐 조언이라 할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희도 같이 그냥 음악하고 춤추고 뭐 이런 사람들로서 같이 즐기면서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좀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 뭔가 눈치 안 보고 그냥 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네. 실제로 긍정의 힘이라는 게 있대요. 자신을 그냥 보여주세요. 자기가 꿈꾸는 대로 흘러가리라 믿습니다. 맞아요.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